제9호 태풍 종다리가 우리나라 서해를 향해 북상하면서 제주는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세력이 강하지 않아 우려했던 피해는 없었습니다. 태풍 종다리는 오늘 늦은 밤이나 내일 이른 새벽쯤 열대 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는 오늘 오후 5시 고산에 60km까지 가까워지며 제주에 가장 근접한 뒤 제주 해상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시간당 30km의 속도로 북상한 뒤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열대저압부로 세력이 약해져 내일 오전 3시에는 서산 남서쪽 약 130km 해상에 위치하겠습니다. 경로대로라면 제주 지방은 오늘 늦은 밤부터 태풍의 영향권에서 점차 벗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다리는 올 들어 발생한 태풍 가운데 처음으로 제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오늘 오후 5시 기준으로 한라산 삼각봉에는 88mm의 비가 쏟아졌고, 윗새오름과 진달래밭은 60mm가량의 강수량을 보였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제주 전역에 30에서 80mm, 산지 등 많은 곳은 100mm 이상 내릴 전망입니다. 곳에 따라 순간풍속 초속 30m 내외의 강풍이 불었지만, 전반적으로 태풍의 세력이 강하지 않아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물결이 4m 내외로 높게 일면서 도내 전 해안가엔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제주지방기상청은 태풍이 지나간 후에도 당분간 제주 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안전사고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